안녕하세요. 오늘도 브이로그를 진행하겠습니다. 출근길에 잠깐 보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하늘도 되게 맑고. 근데 미세먼지는 좀 있다고 합니다. 와, 구름이 진짜 멋있네요. 근데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오래간만에 브이로그를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프롭을 갈아 껴야 되는데 귀찮네요. 그냥 날리죠 뭐. 자, 오늘은 전에 하던 얘기 중에 하나인 그 스로틀 아이디어 업? 스로틀 10% 마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자동차로 따지면은 레이싱에 보면 이제 레브 매칭이라는 기능과 히렌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이라기보다는 이제 드라이버가 이제 기어 변속을 할 때 특정한 속도로 뭔가 돌아갈 때 이제 RPM을 유지하면서 RPM으로 고정을 하면서 속도를 유지하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히렌트라고 하고, 레브 매칭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죠. 요즘에 레브 매칭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제 뭐 자동차 현대에서 나왔죠. 네. 그 뭐죠? i30N도 있고, 그다음에 그 새로 나온 자동차 중에 N이 들어가 있는 애도 레브 매칭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와 똑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드론의 경우에는 스로틀이 0에서 뭐 100이 있겠죠? 근데 그것들이 일단은 리니어하게 하나의 뭐 100가지의 단계라는 것들이 있겠지만, 크게 움직일 때는 사실 그 100이라는 단계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내려올 때도, 키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큼직큼직하게 잘라서 두부 자르듯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속 구간 이렇게 낮게 움직일 때는 스로틀 레인지의 미세한 조정이 필요해요. 이때는 사실 1에서 100이라는 수치가 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미세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거와 마찬가지, 그런 의미로 기어 변속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키를 하고 아이들을 유지한 상태에서 받으면은 보관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아이들 업하고는 틀려요. 아이들 업은 이 자동차로 따진다면 스포츠 모드죠. 변속 타이밍을 좀 빨리 올릴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RPM을 올려주는 건데, 이 10% 정도의 마진을 가지고서 스로틀을 계속 고정해주고 있는, 살려놓고 있는 거는 정확하게 따지면 레브 매칭이랑 히렌트와 비슷한 거. 아마 이 설명이 아마 이해가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그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오, 바람이. 그래서 일단 10% 마진은 레브 매칭이나 히렌토를 구사할 수 있는 정도의 RPM을, 그러니까 스로틀을 가지고 부드러운 라인이나 이런 것 들일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비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